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을 팀장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엔지캠 생명과학이고요. 코드번호는 183450입니다. 현재 시각 4월 8일 2시 15분을 지나고 있고요.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뭐지? 네.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이 오늘 조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은 다시 한번 5일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위치인데, 오늘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엔지캠 생명과학은 롯데에서 이제 인수 합병 모멘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엔지캠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또 코로나 치료제도 가지고 있죠. 네, 이게 오늘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셀트리온에서 1호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고, 현재 백신은 아직까지 나온 상황이 아니죠. 네, 이게 4월 8일 뉴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 3월 26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종식을 위해서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의 백신이 개발돼 전 국민이 접종을 받는 상황일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현황을 정리했는데, 현재 2월 5일 국내 최초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 거죠. 그게 허가를 받았고, 40여 개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백신의 경우 5개 기업이 임상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치료제 개발 업체 같은 경우 약물 재창출 방법으로는 대용제약, 임상 2, 3상, 그 다음에 종근당, 그 다음에 신풍제약, 그 다음에 부강약품, 동아약품, 그 다음에 17개사가 진행 중에 있고, 신약으로는 셀트리온, 그 다음에 녹십자 혈정 치료제, 엔지캠 생명과학의 항염증제, 항바이러스제, ECA18 임상, 이상 종료, 크리스탈 지노믹스, 이렇게 29개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막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죠. 요즘에 좀 잠잠해졌었는데,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어제 한 680명대에 도달하더니 오늘은 700명이 집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4차 유행감이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거를 다른 종목들, 제가 이제 뭐였더라? 뭐 시젠도 하고, 제넥신도 하고, 뭐 현대바이오도 하고, 그 다음에 부강약품, 유나이티드 제약, 뭐 이렇게 치료제나 백신 관련해서는 제가 좀 하고 있죠. 계속해서. 근데 다른 종목들에서는 이거를 한뭐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조금, 그러니까 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될까요?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투심 자체가 약간은 기대감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코인 시장을 넘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네, 코인 시장이 어제 기점으로 해서 조금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거든요. 네, 뭐그 전날에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 코인 관련주 해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또 코인 투자로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제가. 근데 조정을 좀볼수 있다. 네, 그 투심이 이제 제약바이오로 좀 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늘 조금 그런 흐름이 관찰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타이밍이 주어진 상황이죠. 네, 신규 확진자, 그리고 이게 코로나 확진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도 이슈가 좀 있어요. 계속해서 그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죠.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에서는 한달새 14배로 급증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영국이랑 유럽에서는, 유럽이랑 미국 이런 데서도 좀 계속해서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한두 달? 두달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타이밍이 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롯데도 지금 시점에서 조금 인수라든지 그런 걸좀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SK도 사이언스.
왜냐면은 요즘에 그 SK 관련해서 SK 삼성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삼성 뭐였죠? 에피스? 바이오 에피스? 이런 걸잘 키우고 있고 SK도 지금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SK 팜테코까지 상장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기업들, 대형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바이오를 절대 무시 안 하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키우려고 해요. 롯데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롯데는 한게 없으니까 지금 인수합병이라도 해서 지금 뛰어들려고 하는 흐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뭔가 좀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아, 우리도 이제 뛰어든다. 이런 걸좀 보여줄 때는 되었다. 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이오가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바이오 기업들이요. 저 역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저항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60분 봉상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죠. 보시면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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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근데 이 구간을 결국엔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투심, 네. 트레이더들의 투심이 살아날 수 있죠. 네. 돌파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돌파 이후 눌림 매매를 하든, 돌파 매매를 하든, 상관없이 이런 투심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서 지켜보는 게 맞다. 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는 던져졌고, 여러분들도, 좀 기대하는 성과만큼 상승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 NG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화면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2021년이라고 이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월 2일, 4월 1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와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동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